유튜브 시둥이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시둥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먹방은 시기가 김치볶음밥이 먹고 싶어서 대왕참치 김치볶음밥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스팸구이와 계란찜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가격은 총 27,000원. 나왓구 요구르트 아줌마. 리얼말. 리얼말 카고. 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이제. 일단은 밥을. 다른 교육님 아이고, 별풍선 우리 또 대기 안내 교육님, 불통. 안녕. 안녕하세요, 이쁜 누나. 안녕. 근데 이게 반숙으로 왔거든요? 감사합니다. 반숙으로 왔는데, 아까 반숙으로 왔는데, 그새 뜨거워가지고 조금 익었나? 지니지니지님 별풍선 약간, 30개 안내 불통. 아, 고맙습니다. 아, 우리 또 100개 선물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살짝 반숙돼 있네. 살짝. 계란이 3개밖에 안돼 있기 때문에 좀 아껴서 나눠서 이렇게 잘라갖고 먹겠습니다. 맛있는 거 봐. 또 스팸? 여기다가, 아, 여기 있는 거는, 케첩이랑, 저기, 젓갈이에요, 젓갈. 여기 있는 초록색은 파슬리 뿌려져 있는 거. 이거다가, 또 이렇게. 최고. 이거 어디서 주문했냐면, 볶음 할때볶 말고, 보이로 할때 보, 끈. 염두 딸근 할때 끈? 보. 아, 진짜 생각하는 거 보소. 볶은 라이스였나? 거기였어요. 죄송합니다. 아, 떠오르는 게 없어가지고. 아, 생각하는 거 봐. 와. 네? 응. 죄송합니다. 아, 머리끈 있구나. 이런 거 생각을 못 해갖고. 지송.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밥몇 인분이냐고요? 이걸 제가 세 세트 시켰는데, 한 세트당 1인분일 거예요, 아마. 한 세트당 1인분, 3개 시켜가지고, 밥만 해서 21,000원 나왔거든요. 스팸이랑, 계란찜이랑, 3,000원, 3,000원씩 추가였었던 것 같아. 맛있다. 유비밀남 MC 잘 봤다고요? 고맙습니다. 수비아트깡님 별풍선 10개 안배불태 10개 선물 또 택배 많이 고마워요. 왔어요. 아니요, 아직, 아, 그 택배 컨텐츠, 아직 유튜브에다가 업로드를 안 해가지고 아마 내일 예정으로 지금 업로드를 두고 있어요. 1탄 한 거. 그래갖고 그거 올라가고 나면 그래도 이제 유튜브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되니까, 나의 집 주소를. 그때면 많이 오지 않을까? 아니요, 계란도 배달로 같이 온 거고요. 김치도 배달로 반찬으로 온 겁니다. 왜, 내 먹방 보면 알잖아. 나는 항상 엄마표 파김치, 총각김치만 가져오는 거. 저번에 묵은지 한번 가져오긴 했었는데. 오늘 제가 공지를 안 썼는데, 너무 할게 많아가지고 바빠가지고 공지를 못 썼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 방송국에다가 원래 제가 공지 막 넣거나 그러면은 왜 공지 안 재벌 써? 개그맨 별풍선 이러는데 10개 안 배불띠. 안녕! 근데 공지 그거 왜안 쓰냐고 하나도 없더라 글이? 하고 내가 걱정도 안 되나? 했지. 방송 딱 켜기 전에 바로 뜨고 이렇게 그랬거든. 바빠갖고
나할 일을 하면서 먹방 준비하고 막 이랬어. 나 아무도 방송국에다가 왜 방송 안 켜요? 뭐 공지비 없어요, 언니 뭐 그런 것도 없대. 배굴개구님께서 어제 최군님 방송 보다가 강퇴당했다고? 왜? 뭔 채팅 줬는데? 배굴개구님 우리 방에 자주 오시는 분이어서 막 밀가루 이런 얘기 안 했을 텐데? 뭐 군대 이런 것도 안 했을 거고. 연하님 안녕. 슈유루 팬가입 안녕하세요. 아니요. 염색, 나 이거 뿌리 염색 할때 됐어. 방송에서는 A코남별 티가 주님 안 별풍선 나는데, 10개 안 배불띠 10개. 보이루 한개 네메오 버리셨네. 님 별풍선 10개 안 배불띠 나 B컵인데. 10개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떠오르는 샛별 해달라고? 옛날에 제가 두개 선물 고맙습니다. 제가 옛날에 완전 신인 때, 막, 한 자릿수 1차로 방송했을 때, 그때 제 인사법이,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의 떠오르는 샛별 신입 BJ 슈기입니다. 방송한 지 며칠 안 돼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조금만 이해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보시기 전에 추천, 추천 한 번씩만 먼저 눌러주세요. 그리고 먹방 진행 중에는 채팅창을 전부 다 읽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의 먹방은 이게 나의 인사법이었어요. 겁나 길죠? 엄청 길지? 이거 내가 메모장에다가 띄워놓고 방송했었거든. 지금은 이제 유튜브 주둥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배불개굴님 별풍선 10개 안 배불띠. 어제 남자가 라면 시식 눈 가리고 육개장 시식하길래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군필이면 당연히 알지 했는데 강퇴당함. 내 잘못이긴 하지만 좀 어이없어서 유유유.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귀여운 슈기가 지나가봅니다. 안기모티. 나르르릉, 나르르릉, 비켜가세요. 귀여운 쇼핑가 나갑니다. 나르르릉, 안 귀모, 디리리리. 안녕. 아, 네, 여러분들, 저 내일이요. 다이아TV 신년회 있거든요? 이제 다이아TV 소속된 분들이랑, 그 직원분들이랑 이제 소속하신 분들 다 이제 만나고 이제 파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일 몇 시에 끝나는지 확실히 모르거든? 그래갖고 내일 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공지를 쓰도록 할게요. 돼지런한 생활 재밌다고요? 거기다가 댓글 좀, 응원 댓글 좀 많이 많이 좀 적어주십시오. 왜냐면 거기 댓글 보니까, 내가 차단해놓은 사람들, 악플러들 중에서 막 거기 가가지고, 슈기 개시름. 슈기 인정 막 이러면서 또 댓글 달고 아셨다?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람쥐는 귀여워. 다이어TV가 망한 지가 언젠데? 응? 아니 아니야. 지금 MCN 회사 1등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도 내 회사인데.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되면은 뭐 하실 거냐 그러시는데, 아직 김칫국은 마시지 말자고요. 언제 100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건데. 청새창살청님 별풍선 500개 안 배불띠. 좋은 나 이뻐요. 아, 좋네. 감사합니다, 다람쥐. 우리 청쇄창살청님께서 우리 500개도 구매가 미안. 나니, 나니. 우리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통금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5개 고맙습니다. 팬가이 어서 오십시오. 다람쥐 좀 그만해달라고요.
아, 나도 이거, 저 진짜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혼잣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막, 어제도 내가 막그 MC 볼 적에 이야기를 했었던 거긴 하지만, 막 혼자서 막, 막 화장할 때막 뷰티 유튜버 맹기로, 자, 이제 비비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 이러고서 나 혼자, 이렇게 쪼개고 막 이래요. 야, 좀 도라이 같다고 막 다들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습관이 됐어. 계속 그러다 보니까. 됐어. 아, 못 살아 아주 그냥. 되게 혼잣말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극도로 이상해져 가고 있어. 빨리 남자를 만나야 한다고요? 혼잣말하는 거랑 남자랑 무슨 관련이야? 나안 외로워. 아, 외로운데 막 그렇게 안 고파. 한 캐페인가에 고맙습니다. 그냥 습관이야, 습관. 응. 나의 습관. 에이, 왜또 으크박이야? 정말. 어제 머리 하얀색이던 BJ 분 남자 이름이 그분 이름이 뭐야? 분이 꽃동네 총각이요. 맞다. 꽃동꽃 아니고 꽃동네 총각님. 맛있어. 근데 발음이 구려가지고. 성대선물 고맙습니다. 어제 막 처음 뵙는 분들이어서 그래갖고 조금 헷갈리긴 했었어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그저 저랑 먹방님이랑 되게 친한 건 맞는데. 친한 친구 사이인데, 먹방 이제 녹화할 때는 너무 이제 타비 발언 이렇게 막 하시면은, 채팅 금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서 또 나중에 돼가지고, 응애 하면서 저기 방송부에다가 매니저 샵샵지 말면서, 이응 키읔 비읍하나 했다고 매니저한테 강퇴당했어요. 억울해요. 진짜 슈기방아 이제 다시 안 들어와. 응애 뭐 이러면은 진짜 혼난다. 슈기 방송 그 공지사항에 이미 있는 부분이야. 맞지? 향수 뭐 쓰냐고요? 향수 저희 언니가 되게 짠 처리 많이 해줬거든요. 언니가 되게 향수 모으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막 사고서 한 3분의 1 정도만 쓰고서 막안 쓰는 것들 있잖아. 막 그런 것들 나한테 짬 처리해줘가지고 이름을 모르는 것들도 있는데 제가 돈 주고 사서 쓰는 향수는 그 샤넬 넘버 5 아시죠? 그거 되게 유명한 거. 그거 써요. 그 향수가 약간 베이비 향 나잖아요. 약간. 그리고 남자들 대표 향수가 그거 아니야? 페라리. 지니지니지님 별풍선 10개 안 뭐였지? 배불티. 페라리 라이트? 그거 아닌가? 김복 위에 스팸 먼저. 아, 여기도 스팸 있고, 여기도 스팸 있어가지고, 그냥 이것도 먹고, 이거 먹느라 이거는 거의 병풍급. 페브리즈. 비누, 페브리즈. 여기 군필자들 좀 있는데? 우리 방송에? 존버버토스는 나도 써. 그게 남성용 향수기는 해도 저도 써요. 비전? 야, 꽃카이는 너무 같다, 야. 응? 꽃카이 향수.
너무 갔어, 쟤. 다운이. 뭐, 쟤, 손목 바코드 아니에요. 슈기님이 특별하게 싫어하는 음식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별로인 음식은 있지만, 못 먹거나, 아예 안 먹거나, 그런 음식은 없어. 있으면 먹긴 하는데, 막, 못 먹고 이런 건 없습니다. 슈기야, 손가락에 살찐 것 같다, 이러시는데, 저 친구, 뉴비 티낸다. 우리 방송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슈둥이인 거 티낸다. 인정? 나는, 야, 내가 지금 연수로 따졌을 때 4년을 방송했는데, 지니지니지님 30개 점을 별풍선 소리인데 고맙습니다. 안 배불 띠 해롱이 성대모사 잘할 듯 해롱이가 뭐야? 그 만화 말하는 거야? 옛날에? 해롱. 그 맨날, 이렇게 뭐 하면서 뭐 춤추는 그거, 쫄라맨 같이 생긴 그거요? 내가 아는 해롱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슬기로운 깜빵생. 아, 몰라요. 동네 아, 일꾼도 아닌 별풍선 149개 객사 소리 안 고맙습니다. 배불띠. 죄송합니다. 149개 감사해요. 또 도아 언니 팬분께서 저번에도 오셔가지고 주셨었는데. 고맙습니다. 잘 받을게요. 개고기 못 먹지 않네. 못 먹는 게 아니고 안 먹죠. 왜 먹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강아지를. 어쨌든 나 손가락은 항상 어? 야 근데 웬열? 나 항상 이야기하다가 다른 걸로 넘어가게 되면은 얘기했었던 거 계속 까먹고 까먹고 그래가지고 나 방금 뭔 얘기했지? 이랬는데 방금 걔 생각났음. 아무튼 나 손가락 오 소름. 나 손가락은 원래 옛날부터 지금까지 3, 4년 방송하면서 항상 통통했단다. 사마귀 튀김? 너 많이 주세요. 아, 장난? 아이, 그걸 찾아서 먹진 않죠. 한개 선물 고맙습니다. 장난이냐? 요즘 제가 아까 전에 해롱이 얘기 나와가지고 막 세대 차이 이러시는데 제가 아직 세대 차이 이야기 듣기에는 아직 24살밖에 안 됐어요. 뭐 물론 지금에 있는 이제 10대들이랑은 좀 차이가 날 동네 수야 일꾼도 아닌 있지. 별풍선 51개 안 51개 선물 배불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4개 선물 저가 감사합니다. 추기할 때예요. 아, 닉네임 바꾼 거야? 그래. 아닌데? 근데 저번에도 이 동네 이쁜도 도화 닉네임으로 별풍선 쓰고 그 이후에 가축이 할줄 저걸로 왔었는데? 저걸로도 별풍선 썼는데? 아, 팬닉 뗀 거구나? 뭐, 그거야 뭐, 사람들만의 그거니까 자유니까. 어쨌든 감사합니다. 주기야, 요즘에 너 방송 보면서 밥 먹는 게 유일한 낙이요. 아, 진짜요? 그러면은 너 그, 내가 방송하기 전에 밥 먹고 싶은데, 그럼 기다려? 그럼 진짜 감동적일 듯. 일부러 막, 쫄쫄 막 골마가면서 슈기랑 같이 먹방할 때밥 먹어야지, 막 하면서 기다렸다가, 주기 방송하면은, 그때 이제 딱 같이 식사 시작? 이렇게 해요? 지금 몇 시야? 와, 나 저거에 웃는다. 와, 나 진짜 한심해. 지금 몇 시야님? 한개 뺑갈 감사합니다. 와, 저거에 웃어? 와, 나 진짜.
어머, 야. 와, 아까 전에 왜 건망증이 없냐 했더니 스팸을 먹어놓고 또 잘라 먹었어. 그럼 그렇지. 멀리 안 간다. 금붕어 기억력. 제떼님도 안녕하세요. 신림동이 비싸면은 근처 다른 동네로 알아보세요. 저 신림동 안 사는데요. 그 부천 사는데요. 도슈기 카레님 별풍선 아, 62개 우리 안내 볼게. 도시 여기 고맙습니다. 상대선물도 고맙습니다. 슈기야 오늘 몇 시까지 해? 오늘은 아마도 먹방하고 토크하고 잠깐만 트림 먼저 하고. 자,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먹방하고 토크하고 배틀그라운드 아마 할 거예요. 배틀그라운드. 아, 나 아까 전에 여러분들 씻을 때 치약 있잖아요. 공유방방님 별풍선 50개 안 50개 배불티. 선물. 별풍선 50개.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김치가 모자랄란가? 나 방금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18개 도슈기 카레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18개 앙베볼트.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아! 역시 똑똑해. 치약. 죄송합니다. 그럼 이따 다시 들어올게 히읗. 아니, 제가 아까 전에 씻을 때, 이제 치약을, 이를 닦잖아. 치약을 며칠 전부터 계속. 데메스 내가 알루미늄 치약 얘기 왜 별풍선 꺼냈지? 62개 앙베볼트. 다 썼어. 그래가지고 자꾸 까먹었어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뭐 어쩌라고? 몰라. 아,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었나 봐, 내가. 아까 진짜 빡쳤거든. 도저히 안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굴려가지고도 해서 안 나와가지고,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쓸어가지고 했어. 옷다 벗고 있는데, 세수까지 해가지고 물도 이렇게 젖혀있는 상태에서 치약 사러 나갔다 올순 없잖아. 여분이 좀 많이 저기, 다이소에서 막 천원, 이천원 주고 싼거 있잖아. 그거 좀 많이 사내갔어. 한개팬가 고맙습니다. 동네이쁜 도안님 백두 선물 별풍선 100개 고맙습니다. 안배불티. 우리 가축이 할투님. 또 100개 고맙습니다. 오늘 생일인데 노래 불러주세요. 해피 버스데이 페이플 해피 버스데이 케쿨 해피 버스데이 배굴 개굴 해피 데메스 알루미늄 버스데이 별풍선 18개 앙베볼트. 개굴. 아, 죄송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안녕. 아니, 팬한테 노래 하나 정도 불러줄 수 있잖아. 응? 100개도 주셨는데. Sorry. 리얼마이크 근데 내가 너무 크게 불렀다. 귀신이 됐다. 싫어, 돼지야. 나도 너 싫어. 말미잖아. 아니, 가만히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왜 그래? 스티커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돼지 아니야. 아니, 진짜 리얼로다가
한번 진짜 운동 옛날처럼 완전 죽어라 막 빡세가지고 진짜 볼 들어갈 정도로 막 깨끗이 말릴 정도로 운동 한번 해봐? 그러면은 또 뭐야 얘 뭐 거식증 있어?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한번 화장이님 먹고 토하네 막 또 이러잖아. 먹는 너무너무 먹죠. 누이누 입으셔 스물머스틱에서 어지지지지 베베베지지지지 슝이 이쁘다. 최다코리아님 별풍선 아 우리 또 150개 동그뱅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고마워요. 동그뱅가에 감사합니다. 큐큐 큐큐 뭐 또 이렇게 펜가입을 또 통 크게 주시면은 슈기가 또 이렇게 한 달치 큐큐를 또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장현성님도 어서오세요. 숟가락이야 주걱이 어르신데 숟가락이지 이 정도면 우리 또 스티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이거 다 해가지고 27,000원 나왔어요. 이 반만 해서 21,000원 나왔고요. 이거 스팸 추가 3,000원 계란찜 추가 3,000원 총 27,000원 나왔습니다. 우리 링도님도 안녕하세요. 아, 우리 배고파님도 안녕하세요. 어디서 사셨어요? 이 젓가락이랑 이 숟가락 다 우리 사랑하는 팬분들이 선물해 주셨어요. 팬미팅 때 오셔가지고 먹방에서 써달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숟가락, 나무숟가락이랑 제가 한참 동안 플라스틱 숟가락이나 쇠숟가락 썼을 때 욕을 좀 먹었었거든요. 왜냐면 쇠숟가락 같은 거 요런 그릇 같은 거 먹을 적에 쇠 긁는 소리 막 나고 플라스틱이나 나무젓가락 약간 이런 거는 건강에 안 좋아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11개 고맙습니다. 우리도 자연의 왕 슈기님 우리 또 한개 핑클럽까지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서포터까지 고맙습니다. 우리 엄브렐라님 안녕하세요. 석천님도 어서오시고 우리 하인님도 어서오시고 밥이 아직 이 정도 남았는데 계란후라이가 요만큼 남았어. 같이 곁들여 먹는 게 맛있단 말이야. 자꾸 계란 좀 먹어주세요 이래가지고 아 가만 있어봐. 나도 이거 좀 맞춰서 먹어야 될 거 아니니. 밥이 이거 계란후라이가 3개밖에 안 들어있었어. 자꾸 이거 나눠가지고 좀 비율하게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어쨌든 집에서 쇠숟가락을 다 쓰지만서도 이렇게 먹방을 할 때는 소리나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굴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우리 엄마 표 알타리 김치 가져와야겠는데 이거? 어제 제가 MC 보고 나서 방송했잖아요. 그리고 배가 너무 고픈 거야. 젓갈아 먹어요 젓갈. 김치 대신 젓갈이랑 먹으면 또 짜. 뭔가 맛있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죠. 짜. 오, 왜 이렇게 짜냐 여기 젓갈이. 원래 젓갈이 짠 건 아는데 오 또 그냥 왜 이렇게 짜. 예. 어 한손에 M16A4님 안녕하세요. 네. 계란찜 슈기 먹고 있어요. 한개 선물 고맙습니다. 캐시님도 어서오세요. 이거 뚝배기 있는 거 이거 계란찜이에요. 네. 저 고향은요, 고향 태어난 곳은 서울이고, 서울 강서구 방화동이라고 아시나요? 거기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서울 송화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이제 3학년 말쯤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될 때쯤에 인천으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릇 반납이 아니고 내 그릇이야. 이거 이 그거 그릇 내 거야 이거. 반납하는 그릇이 아니고 내 거예요. 무슨 초등학생 때 성장이 멈추냐? 내가 기억하기로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서 중학교 2학년 때? 2, 3학년 때? 그때 키가 다큰것 같아. 왜냐면 초등학교 때 나랑 엄청 친했었던 친구 중에 정은이라고 있었어. 근데 내가 초등학교 때는 정은이가 키가 나보다 컸거든? 슈가슈기님 그러면서 9149개 안배불티. 아이고 우리 또 고맙습니다. 149개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리노짱구님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컸는데 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 1, 2학년쯤 될때 내가 걔보다 컸어. 내가 걔보다 컸었어.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걔가 갑자기 커가지고 겁나 커졌지. 그때 크고서 이제 중학교 때까지 컸던 것 같은데. 지금 내 키가 중3? 고1 때까지 크고 멈춤 킬 거예요. 난 너무 키 작은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지 않아. 나름 매력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리고 키 작으면 좋은 점이 또 있어요. 우리 놀이동산 가고 이러면은 아니지 놀이동산이 아니지. 우리 막 밥집 가거나 이러잖아. 2층 집 있는 밥집 알지? 약간 그런 식당 막 카페 이런 데. 근데 그런 데꼭 머리 조심 써 있잖아. 그런 건 머리 조심 안 해도 돼요. 애들은 막키큰 애들은 막 아이고 막어막막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막. 그러면은 내가 키 작으니까 옆에서 야너 되게 불편하겠다 하면서 그냥 난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그냥 올라가고. 그리고 비 오는 날에 좀더 자연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자연의 냄새. 그리고 지하철 막 이런 데 있죠. 그 사람 많은 그뭐그저 출근길 퇴근길 그때 사람들 정수리 냄새 안 맡아도 돼요. 슈슈교님 별풍선 10개 안개불띠. 10개. 휴대감 여자 좋아하는 남자 엄청 많아. 그 중에 하나가 나. 그게 내가 슈기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 랩인 줄. 그 하나가 나. 그게 내가 슈기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 바쁘죠. 여튼. 되게 긍정적이라고? 나 옛날부터 긍정적이었어. 내키좀 가져가라. 182다. 여성분이세요? 여성분인데 키 182이에요? 우와. 우와. 근데 약간 남성분들은 그래도 이제 자기가 만날 여자가 이제 여자들은 키를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몸무게나 보였을 때 옷핏이나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근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키가 조금 중요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대부분 좀 자기보다는 키가 큰 여자는 조금 부담스러워하기도 해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지는 않나요? 근데 나는 차라리 내 키로 살 바에 182로 살고 싶어. 진짜 다 예쁠 것 같아. 웰런1999님 별풍선 10개 안개불띠. 10개 팬가에 고맙습니다. 난 너무 작아서 되게 무시 많이 당하거든. 키 작은 거 좋지. 키 작은 거 좋은데 키큰 것도 좋지. 키큰건더 좋지. 언제는 키 작은 거 좋다면서요. 키키키키 말하는데
케샹구도 좋은데 키큰게더 좋지. 맞아,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아니, 띠봐. 얘네 좋아하면 안 되냐? 좋아할 수 있잖아. 이거 젓갈, 그리고 이거 케찹. 언니도 키 작냐고요? 저희 언니 작은 편에 속해요. 네. 나보다 커요. 나보다 커. 언니가 158? 159? 그럴걸? 저요? 저 생일은 6월 19일이요. 오,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네. 6월 19일. 내 생일.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 빅뱅 태양보다 크냐고 이러시는데, 태양님이 남성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작은 편에 속한다고는 하지만 당연히 우리보다 크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옛날에 나 태양 엄청 좋아했었는데. 아, 다들 지금 키 큰 걸로, 아, 나 너무 커서 고민이야. 이거는 얼마만 해? 약간 이러면서 자기 키, 큰 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해라, 진짜. 어? 일부러 그러냐? 아니, 진짜로, 우리 시청자들, 내가 키 작은 거 막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 키가 뭐 몇이어가지고 뭐 되게 조금 고민이에요. 어? 뭐 이래요, 저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슈기는 키 작고 귀여운 돼지라고. 뒤에 빼라. 어? 숟가락 날아가 아주. 나 방금 전에 이거 우리 아빠 따라한 거야. 우리 아빠가 어렸을 때, 아, 저 어렸을 때 나 혼낼 때마다 밥상머리에서 되게 대들거나 이러면은 막 너 진짜 숟가락 날아간다 하면서 막 그랬었는데. 아니, 내가 조그만해가지고 그래요. 이거 숟가락 맞아. 근데 주걱처럼 보이는 게 내가 조그만해서 그래요. 제가 키 작은 것도 모자라서 되게 뭐랄까, 되게 왜소하고 진짜 뭔가 진짜 잣만해요. 욕한 거 아니에요? 잣. 네일란 1999님 공물. 잣. 어, 잠깐만,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10개 선물 고맙습니다. 그냥 키 작은 것도 아니고 되게 좀 뭔가 전체적으로 다들 실물 보고서 하는 얘기가 되게 작다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뭔가 키 작은 건 당연한데 되게 작다. 치킨 교주님 별풍선 55개 앙베볼트 55개. 펭가입 안녕하세요. 네, 저 이거 척기예요, 척기. 몸무게 안 알려줘. 네, 저 오늘 링기 걸리셨어요. 근데 뭔가 제가 큼직큼직한 거 좋아해가지고 이거 말고 거의 버스 손잡이 많은 거 있잖아. 그거 하나 살까 생각 중이야. 어때요? 이따만은 링크 걸하고 있으면 약간 조금 간지 날것 같아요? 이쁠 것 같지 않아? 그걸 귀걸이?
생각 고맙습니다. 완전 센 언니 될 것 같지? 개간지. 슈짱은 못 말려님 안녕하세요. 링 촌스럽다고? 그래? 그런가? 아줌마 야방 언제 하세요? 아줌마? 누구? 나? 난 아니겠지 뭐. 누구 보고 아줌마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보이나 보네. 언니 저 쌍꺼풀 수술했어요. 아 진짜로? 그거 원래 쌍꺼풀 수술이나 이런 거는 그 저기 뭐 수술도 수술이지만 끝나고 나서 그 관리가 되게 중요하대요. 나 쌍꺼풀 수술을 해보진 않았지만 내 주변 뭐 친구들이나 아는 뭐 언니들이나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귀걸이가 아니고 쌍꺼풀 그 쌍꺼풀이든 뭐든 성형 같은 걸 하고 나면 관리가 중요하대. 후 관리. 갖고 막 붓기 뺀다 시고 막 단호박 먹고 이러던데. 몸무게 안 알려줄 거예요. 70개 안 돼 볼 때. 오늘 뭔가 좀 이쁘네. 오늘만? 아 정말 요 몰라요. 귀 부린다 또. 오늘만요? 아유. 슈기 뱃살 쩔 듯. 개 찔린다. 슈기 아트강님 별풍선 열기 안 배불 때. 오늘만. 됐고. 저 뱃살 진짜 개우져요. 딴 데는 몰라도 내가 되게 살이 배에 많이 치우쳐 있어가지고 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배가 나온 사람들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어. 하나는 배가 나와서 약간 풍선처럼 빵빵하게 나와가지고 이게 등이면 이렇게 돼서 앉아도 이렇게 빵빵하게 돼 있는 배가 있고 살이 쪄가지고 살이 되게 얇은 사람들이 주로 그래. 겹쳐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겹치거든? 내가 이래. 제가 세 개의 삼겹살이 있어요. 진짜 거짓말 치고. 맨 위에는 그 애기용 튜브, 중간에는 그 청소년용 튜브, 그리고 아랫배에는 이제 어른용 튜브 해가지고, 나 고등학생 때도 내 뱃살이 옛날부터 항상 쩔었거든? 그래갖고, 고등학교 때도 막 애들 버스카드 있잖아. 그거 막 배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오! 꽂아놓고 손 떼고 막 그 개인기 막 하고 애들이 막 야 존나 무서운데 다 꼈어. 막 딱풀도 끼고 배에 딱풀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 하면은 여기 뱃살에 끼고 오 밥을 안 먹으면 안 나오기는 해. 근데 먹방을 하고 나면은 제가 먹으면 바로 배가 나오고 싸면 또 들어가고 딱 그 체질이거든요. 배가. 삼겹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몇백 원짜리 떡풀이었냐고? 조그만한 거. 얇은 거. 시상식 때 말랐던데요. 그날 먹은 게 없었겠어요. 예, 네, 먹은 게 없어가지고 배가 안 나왔었던 날이었어요. 근데 먹방 하고 나면 엄청 나와. 배불러. 두 개 선물 고맙습니다. 팬가입 안녕하세요. 근데 밥이 오진하게 많기는 했어, 그치? 이만큼 있었으니까. 배부르면 그만 쳐먹어. 근데 말했고 그렇게 해야겠니?
너 그러면 너 밥상머리 앞에서도 아버지가 아나 배부르다 뭐 드시다가 빠져 배부르다 이러면서 아버지 배부르면 그만 쳐드세요 이러냐? 이 버리장머리 없는 놈아 이자하냐 아니야 예? 이쁨이 슈기신더님 별풍선 10개 핑계대지 내지 마, 않는데 야시와. 이 자이자이시야가. 방슈기 뱃살띠 그치. 내가 먹은 신전떡볶이가 내, 한 100번은 먹었으니까. 내 뱃살이 한 몫을 했겠지.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요. 우리 아까 전에 한분원님께서 그 따르르릉 따르르릉 비리카르나르 가라세요 슈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앙카와이 그거 나갈 거야 아벨 비저님 별풍선 10개 양배 볼게. 10개 고맙습니다 그거랑 또 뭐였지? 지르지르 베이베베베 그것도 다 나갈 거야 이분이 그 밥상 엎은 사람인가? 밥상 엎은 사람은 그 선비 언니고. 내가 간혹 그 얘기한다. 나랑 선비 언니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가? 수먹방에 내가 밥상 엎은 레전드 방송. 그 주인공은 선비 언니고. 그 와중에 카스올라인이 이분은 없지 않고 딴걸 했죠. 그쵸. 확, 너도 그냥 엎어버릴 것 같아, 그냥. 장난? 응. 알았어. 나 어차피 배불러가지고 이거 한 스푼 먹고 그만 먹을래 했어. 배불러. 진짜, 조금. 그럼 먹지. 이만큼 조금 내긴 거면 그냥 다 먹겠다, 내가 같으면. 배불러. 진짜 배불러. 우리 정범님께서 키 작은 먹방 돼지시기 이렇게 도배를 막 하시는데, 이건 진짜 내가 일부러 막 기분 나빠서 하는 얘기 아니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키 작은 돼지시기, 키 작은 돼지시기, 키 작은 돼지시기, 이걸 한 10개를 써놨어. 응? 근데 그거, 그니까, 알겠어. 알겠는데,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걸? 아, 맞잖아요. 장난인 거 알죠? 연봉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런 거는 얘기는 해드릴 수는 있지만 저도 얘기를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이게 또막 구설수 나와. 해커드님 별풍선 10개 양배 볼게. 10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람쥐. 짜요. 메뉴들이 다짠 거라서. 게다가 계란찜, 심지어 계란찜도 간이 돼 있어. 지금 소금 간이 돼 있는 거여서. 되게 짜네.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슈투브님 어디 계시지? 우리 슈투브님 왜 오늘 안 들어왔지? 지금 녹화하고 계신 건가? 슈투브님, 계세요? 어차피 내가 녹화야. 뭐 내가 해놓으니까 상관이 없다면서도. 잠깐만, 자동강퇴 되신 분 풀어드려야겠다.
앙, 슈기, 배불띠. 잘 먹습니다.